그림사전을 만들 때 이와 같이 그림을 검색해서 붙여 넣었는데 밑에 쓸그 필요 없는 내용이 이와 같이 있을 때 이것을 삭제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여기다가 그림의 커서 그림을 클릭하면 이렇게 모서리 점이 나타나는데 이때 왼쪽 Shift 키를 누르세요. 그러면 Shift P 키를 누르고 이렇게 모서리에 갖다 대면 커서가 약간 달라집니다. 평상시 커서는 이와 같이 화살표로 되어 있죠. 그런데 이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달라집니다. 요상 Shift 키를 누른 채 이렇게 딱 당기면 위로 이렇게 당기면 이 컴피턴트라는 단어 부분이 이와 같이 사라지게 되겠습니다. 포토샵 없이 또뭐 그림판에서도 작업을 할수 있지만 이렇게 한글 프로그램 내에서도 이와 같이 할수 있다는 건 장점이 있겠습니다. 이거는 사라진 건 아니고요. 다시 원래 잡아당기면 원래대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. 또 한편 이와 또 장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. 네, 이렇게 그래서 성적이라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. 요 성적이라는 것은 어디서 찾는지 다 아시죠? 여기 멀티 사전 scct.org 여기에 가서 검색을 왼쪽에 검색창에다 검색을 하시면 이미지가 나옵니다. 이것을 활용하시면 아마도 지금 현재 4만 개가 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림 사전 만드는 거는 거의 다90% 이상은 여기서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